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마랍시타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요. 또 농업 농촌을 지키는 청업 청년 농업인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죠. 전라북도 청년농 창업 일 번지 조성을 도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하지만 비싼 농지와 자급난 또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힘든 청년 농부들은 여전히 농업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는 청년 농업인 지역의 희망 되려면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의 청년 농부들의 현황과 역할 또 정책의 실효성과 필요한 지원책들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의 청년 농업인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또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면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에 오면은 경계하는 게 심해요. 귀농했다고 해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하고, 옆 동네에서 있다가 이 지역에서 땅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정착지원금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정착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많아요. 진짜 이 정책이 제대로 깨끗하게만 활용될 수 있게끔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밀을 생산을 하면 전량 수매를 안 해줘요. 홍보를 할 때는 전량 수매해주고 밀자금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수매를 안 해주니까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신기술이라고 교육은 많이 있는데요 귀농기촌 하거나 청년 농업인들 5천만 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육차 산업에만 시중을 해요. 저희 청년들은 농기계도 없고 후지도 없고 없는 게 많은데 니네는 육차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많이 하죠.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일단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치우기가 좀 힘들었고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 누구네 아들 며느리 딸이라는 타이틀이 훨씬 차이가 크더라고요. 교육장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고 노하우나 진짜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최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꼭 귀농할 사람이 아니어도 농촌이란 어떤 곳인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어떨까 드론으로 농약 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기계화도 되고 많이 좋아진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직도 진입장벽이 높은 게 귀농할 때 생각에서의 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전북 청년 농업인들의 고민과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산대 수 청년연합회 전북지부의 류호인 부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주 무작정 농부 공동체 서선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청년 농업인 김기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이 이름 앞에 붙은 호칭 수식어만 보면 아주 거창한 분들 였습니다만, 그 대표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는 그 노고와 힘든 과정들은 이제 차근차근 다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순으로 소개를 해 볼까요?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서선아 <laughs> 대표님, 무주, 무풍면에서 네. 네. 오셨습니다. 네. 아, 일단 뭐 무작정 농부 공동체 대표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잘,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의 가장 최동북? 음. 어, 제일, 제일 끝에서 온 서선화라고 합니다. 전주까지 제가 여기서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와. 군산까지는 세 <laughs> 시간 걸리더라고요. 끝에서 끝이니까. 예. 예. 교통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렇게오래 <laughs> 네. 걸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전주 그래도 전주에는 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음. 어, 저는 일단 무주에서 왔고 올해 3 8이에요 예. 네, 서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무작정 농부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청년 농부들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근데 어,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뭔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음. 무작정 농부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파머스 FNS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회사에서는 그 무작정 농부들이 생산한 과일들 그리고 뭐 채소들을 수매해서 그것들을 또 가공을 하고 또 판매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뭐 사회적인 뭐 그런 소셜적인 어, 그런 음, 음, 나름대로의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고 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주도 사실 군단이 중에서 네. 가장 이제 전북의 14개 시군 중에 아까 거리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산촌님에서 농촌이잖아요. 네, 그중에 또 네. 무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곳에서 <laughs> 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주변에서 네. 아유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지는 네. 왜 거기까지 가셨어요? 지금 귀농하신 거예요? 저는 귀향이에요. 귀향, 네. 고향으로 가셨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귀향이에요. 네. 그래도 내 고향이니까 조금 더 네. 두려운. 은 거리감은 좀 없었을 것 네, 같고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아무래도 내 고향이니까 그냥 사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었거든요. 예, 예. 내 고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고향에서 느꼈던 그런 만족감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느꼈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느끼면서 잘할 아... 수 있겠구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왔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되게 저는 막연하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냥 뭐 무슨 농사를 지으러 가볼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무언가를 내가 하다가 나중에 이걸 저 물려받을까 게 그렇게 생각하고 음. 갔었거든요. 근데 한 5년의 시간이 지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부모님도 너무 젊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우리도 그러면 뭔가 독립적인 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5년 후부터 저희 이제 사업체를 또 개설하는 맞죠. 우리는 이제 남편님한테. 네, 아, 이름이 무작정 농부 공동체라 사실은 네. 농업은 작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이 네. 아, 무작정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되나 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아 네. 이게 또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셨다 네. 이런 말씀이시다네 그것도 그렇고 그 농업을 하고 또 시골로 내려오고 로컬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뭔가는 용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음, 근데 예. 저처럼 막연하게 어 일단은 무작정으로 내려가 보자 음, 내가 무언가는 예. 할수 있겠지 그라는 그냥 무작정이긴 하지만 약간 용기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작 각정에 갖는 단어가 예. 용기 포함 <laughs>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살 어린 류호인 부회장 왜 이렇게 예. 저 누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이런 <laughs> 눈빛으로 잘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회장님께도 <laughs>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자 우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대째 농원을 이어오고 계시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연합회 전북지부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엘, 농부 엘리트 아, <laughs> 또 아, 승계농으로서 좀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이 제가 제 편견일 수도 있고 자 본인 소개해드리면서 하시는 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에서 하여업을 하고 있는 류호인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7살입니다. 지금 2009년에 제가 한동대를 졸업해서 하예 전공을 해서 지금 시설하우스를 지금 어한 600평 정도 하고 있고 노지한 2만 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하, 아, 시설 하우스에서는 한시 어, 벤자민이라든지 벵갈곰나무 또 다양한 좀 초화류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음 있고 또 그거를 또정 로컬 푸드 정, 어, 정 원예농업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음, 있, 예 팔고 있으 있고요. 또 온라인 판매도 이렇게 하면서 또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농장에는 또좀 다양하게 좀좀 음, 좀 소득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좀 치유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을 진행하려고 교육장을 좀 이제 만들어서 지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려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예. 또 그래서 좀 농식품부에서 육차산업 인증을 받아서 어. 더좀 좀 이제 도시민들에게 또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좀 농가로 좀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삼대째면 할아버지 때부터 그럼 이화해업을 하셨어요? 아니요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일을 하셨다가 예.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농고에 들어가셔서 어. 거기서 이제 정, 어, 분재 전공을 하신 다음에 예. 이제 그 다음에 저 이제 저에게 이제 좀 한국 농수산 대학교를 들어가로 권유를 하셔서 그렇게 차근차근. 예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귀농 귀향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네. 네. <laughs> 자연스럽게 이 분재라고 하는 화훼 분야를 네. 이제 접하셨고 또 농산대를 입학해서 전공을 또 선택해서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네. 이제 농업 청년이 되셨는데 화훼 시장 글쎄 분재 시장 우리 전북이 차지하는 시장성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농가들하고 비교하면 이 분야는 좀 어, 관심들은 높으나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소비가 좀, 좀 많이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한 거를 많이 좀 판매를 하려면 좀 서, 시장이 큰뭐 서울이라든지 예. 경기권 그쪽으로 이제 많이 출하를 하고 있고 요 그럼 이제 물류비도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이제 가 전에 직접 이제 아, 직접? 운송을 하고 예.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결혼도 하셨고 네, 저한농대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아. 이제 강원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아, <laughs> 네. 그셨군요그 아이가 이 할아버지 네. 또 아빠의 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라면 이 아이가 이제 사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화해. 지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화훼 분야가 잘 정착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세 번째 만나볼 분은 김기현 대표인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업인입니다. 대략 이제 저희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또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이렇게 청년 농업인으로서 그리고 지자체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냥 김제의 청년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유일한 그 귀농인이지 않을까 순수한 청년 예. 농인 네, 왜냐하면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가 지금 이제 김제로 귀농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 처음에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농대를 진학을 했었고, 예. 제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 무렵에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하자. 음. 근데 이제 대학 시절 때막 장사도 하면서 사람들이 상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운 거는 지식은 이제 농업이니까 아. 두 개를 결합한 게 사실은 의외로 농사였습니다. 예, 예. 제가 직접 생산한 거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보자 하고 농사에 무작정 뛰어들었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네, 이제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처음... 처음에 그러니까 선택한 곳이 지금 김제입니다. 김제 김제하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스마트팜 때문에. 어, 아니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예. 로지에서 쌀농사랑 감자 농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어. 네. 근데 그 계기는 그 김제시 광활면이란 지역이 좀 그렇죠. 다른 지역이랑 예. 약간 다릅니다. 바로 이모작을 하는 곳인데요. 별을 예, 예. 심었다가 그 다음에 감자를, 감자를 심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업인들의 평균 소득이 타지보다 높으니까 예. 처음 귀농하는 초보자인 제가 아, 귀농하기 예. 적합하다 예. 판단을 했었습니다. 역시 농대를 졸업한 <laughs> 아, 네. 예, 전문가로서 <laughs> 네. 이모작이 가능한 곳에 가야 일단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정착이 가능하기에 김제를 선택했고 선택한 이후에 이제 김제가 스마트 농리 시범도시 지역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창업에 대한 어,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제 함께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아. 올해 나이가 그러면 3 2입니다 아, 야, 빨리 시작하셨어요. 그게 4, 5년 전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아,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 후회가 됩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외모도 그렇고 나이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농업하면 이제 농부 직업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농사에만 집중할 것 같습니다만 이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농사는 기본이고 농업 경영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행정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농업의 현실 속에서 참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 농사임에서 농업 경영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분의 소개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세 분이 다른 청년 농업인들에 비해서는 여건이 좀 좋은 편이어서 지금 정착을 하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농업에 있어서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요즘 유가가 오르고 식자재값이 오르면서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가 오르고 역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분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랄까? 내지는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선아 대표님. 아, 네. 저희도 이제 귀향을 생각하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거 정말 막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농 정착 지원금, 음. 저희도 청년 창업농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저리로 용자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사서 그거를 그 땅을 사고 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걱정부터 했어요. 내가 3년 후에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지? 그렇죠. 네,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현재 정착해 있는 농업인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음. 소득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잘팔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그 김치공장까지 그때 당시에는 절임배추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공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아. 그래야 아, 뭔가 3년 후부터는 뭔가 내가 이자도 갖고 원금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예. 왜냐면은 농업을 내가 여기서 규모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음. 그 정도의 소득원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그, 다, 그 당시에는 3억 원의 융자금이 있었거든요. 와 작은 금액은 네.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3년 후에 갚으려면 이제 그것도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거고. 맞아요. 그런데 농사를 하려고 하니까 땅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시설도 해야 되고. <laughs> 네. 저희 이제 무풍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고랭지 농업이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배추나 뭐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고 이렇게. 어, 재배를, 했었죠. 네,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과수 작물로 변했어요. 음. 그래서 사과가 주산지고요. 근데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도 구매해야 되고 일단 묘목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묘목만 사서 심는게 끝이 아니라 하기 전에 배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과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파이프도 땅에다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본 자체가 저희도 가서 내려가서 5년, 그러니까 귀농하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부모님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하긴 했지만 뭔가 소득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아 그러면은 우리는 가공을 하자. 그래서 가공 음. 공장을 설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그게 지금 몇년 전이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그러면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농가의 그 가계부채 이런 네. 말씀들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네. 조금 나아졌습니까? 아닌데 여전히 진행형입니까? 저희가 올해 초까지는 계속 투자를 했어요. 어. 이게 공장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매년 조금씩 벌어서 사고 음. 그다음에 뭔가 하나 또또 조금씩 벌어서 기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벌어서 용자금까지 합쳐서 한총 1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 여기까지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무주 자체에는 인력풀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장을 한다고 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아, 현명해지. 예.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멈춘 상태고 뭔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것들 뭐 상환을 해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집중하면서 조금 내실을 다지기로 했어요. 음, 아직 30대 네. 이제 중반 이시니까 한, 뭐, 5년 정도만 더이 네. 상태로 노력하시면 그때는 이제 정말 여유 있게 농업을 경영하고 <laughs> 네. 또 주변의 농민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네. 더 활성화를 더 촉진시켜 줄수 있는 그 주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계약 재배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청년 저희 무작정 농부 안에 청년 농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려온 친구들도 있지만 음. 아예 진짜 연고가 없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저희가 이제 김치에 소모되는 그런 원재료 같은 것들을 계약 재배를 또 하고 있어요. 음. 아. 왜냐하면 당장 일단은 그친구들판 팔로가 걱정이니까 그래서 소소한 것들에서부터 좀 부수입이라도 창출해라 예, 예. 이렇게 해서 아, 같이 계약 재배를 또 진행을. 이제는 이제 후배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도움도 주고 계시는 음, 네. 상황입니다. 자 류호인 3대째이회 이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또제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에, 학교 다닐 때 농사한 데서 배운 것과 현실 또 내가 정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어요? 저 이제 맨 처음 했을 때가 어, 2009년 이었다 보니까. 14년 전. 네 예. 그때는 제가 이제 후계자 자금 받을 때는 이제 3억도 안 나오고 8,500 이렇게 줬고. 그때 20대 이제 뭐 네, 초반 정도. 네 예. 그때는 이제 주는게 이제 순위별로 줬어요. 그냥 1등 8,500, 2등 8,000, 어. 3등 어. 500씩 계속 까이면서. 그건 등급에 따라서. 네 등급에 따라서. 예. 그런 식으로 줬다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5년 거치, 10년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있다가 받았는데 그게 바뀌어서 3년 거치, 7년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어,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바깥에는. 이제 예. 그거를 착각하고 5년 거치, 사, 10년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상황기할이 온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연체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 정말요? 네, 그렇게 되다가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지금 신용을 다시 올리긴 했는데 예. 좀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 활용 못 했던 거를 좀 후배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어. 보통 이제 네. 승계농이면 그래도 아버지가 운영을 해오시던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쉽게 안착해서 어~ 종사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군요 이제 또 이제 제가 배웠던 거랑 또 이제 현장에 나와, 나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음. 그 간극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예. 그~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 못 했던 거를 많이 발견했던 아. 것 같아요 또 예. 품목도 좀 많이 힘든 어떤 부분도 있었고 예, 예비 청년 농업인들 오늘 이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칫 그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돈이긴 하나 이게 이제 거치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네. 있다는 예.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장목도 잘 선택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에, 김기현 대표는 우리의 서른 둘입니다. 네. 예. 아직 뭐 실현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음, 어 실현 예. 실현은 네. 사실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보이지 않는 터쇠부터 그리고 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예 귀농을 처음 하니까요. 연, 연고지라고 해도. 어머님의 뭐 이제 외가 쪽 친척들이 한 분도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예예. 사실상은 진짜 무용고지에 거의 음. 가까웠죠. 데그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어. 네. 아 실제로 노력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먼저 약간 외향적인 성격도 음. 한몫을 했겠지만 또 잘생겼잖아요. 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또 이제 어르신들이 못 하는 서류 작업을 제가 대신해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명함을 한 장씩 만들어 줬드렸어요. 명함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리고 예, 예. 예뻐해 주시고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아 네, 정말 김제 시민이고 귀농을 했구나가 이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과의 마음 거리두기를 좁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청년들, 사실 요즘 농촌에 젊은 청년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오십 대가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십 대에 진짜 청년이 그 마을에 들어갔으니 상당히 이 진정성이 보였고 구성원에서 이런 건강한 청년이 있다는 것에 그분들도 많이 안도가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그런 관계 중심에서 계실 것 같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청년 농업인들의 가장 필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아마 지금 다른 부 대표님도 어,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귀농해야지 귀향해야지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목을 재배하면 몇년 후에 돈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정착지원금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돼.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어, 계산들을 더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가서 내돈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데 내가 왜그 마을 주변들까지 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 이제 청년... 어, 농업인이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어 이제는 그러면 이제 감자로 시작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스마트팜으로 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실 스마트팜을 도전하게 된 계기가 이 기존에 제가 이제 농대를 졸업하고 이제 식물 생리학이라든지 음. 병리학을 전공해서 어 병이 오는 걸 무조건 막을 수 있고 건강한 농산물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음. 했었는데 예, 예. 막상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배웠던 지식들이 사실 거의 무의미가 하더라고요. 장마철 때 비가 계속 와버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 걸립니다 예, 예. 예. 병의 발병 조건이 맞아가지고 음, 예, 예. 그렇게 제가 조절할 수 없는 거에 너무 분하더라고요 음, 지식이 음. 있어도 할수 예. 없다는 게 근데 스마트팜은 내부의 환경을 조절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하늘에 기대해서 농사를 짓던 게 지금은 이제 제 기술 재배 전략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예. 스마트팜으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김기현 대표, 류인 두 분은 어쨌든 농대와 농수산대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농업과 관련이 없는 청년은 아니었고, 특히나 뭐 승계한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도 우리 서선화 대표도 귀향을 하셨기에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어쨌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농업의 연구가 없는 분이 어, 서울에서 또뭐 부부가 우리 귀농에서 한번 농사를 해 봅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공부하고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이제 농촌 체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내가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첫이첫 이첫 번째 어떤 과정들을 조금 우리 전혀 농업에 관심 없는 분들이 들을 때아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서 시작하는구나라고 나름의 이제 경로 과정들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랄까 홍보랄까 그래서 아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었습니다만 일단 말이죠 집이 없잖아요 이 땅이 없잖아요. 그 다음 돈은 뭐 지원금 해 준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거치 후에 또 상환을 해야 되지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백지 상태에서 조언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왜냐면 하 우리 전라북도에 만명 정도의 청년이 떠난대요. 근데 이제 귀농 귀향하는 청년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농도라고 하는 전북, 특히나 농생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북 특자도 준비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 청년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스마트팜 빌리 이거 있는 김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북이 청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장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라고 예, 조언을 해주신다면 먼저 예, 서선한 네, 대표님 각 지자체별로 아마 그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시설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일년 이거 뭐몇 개월이건 거주할 수 있으면서 그런 귀농을 조금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아무래도 입소해서 그러니까 뭐 주말 농장이던 뭐 그런 개념이던 간에 일단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과 좀 친해져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찾기 힘들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농장으로는 이렇게 청년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하러 오거든요. 이제 음. 귀농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예. 또귀천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오는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해요 너네들이 부동산을 아무리 뒤져봐라 조건이 좋은 땅은 절대 부동산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laughs> 왜냐하면 시골의 특성상 저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 면적이 한8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 면적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좋은 조건의 농지들은 거의 지역 그러니까 내 이웃의 주민 선에서 끝나요. 야 내가 여기 농지를 팔 건데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그걸 들으신 분이 야 여기 농지 좋은 거 있는데 그럼 내가 사볼까? 아니면은 주변의 분들한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음. 나서 진짜 좋은 땅들은 거기서 거래가 되지 부동산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절대 할수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면 할수없으니까 그렇죠. 예. 너네들이 자주 와서 마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예, <laughs> 네, 정말 주택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시설들에 들어가서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시설들이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육개음면이 있거든요. 음, 예, 예. 근데 육개음면마다 그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면에만 그렇죠. 예, 배치되어 예.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작물에 대해서 공부하기엔또 음. 한계가 있고 또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항상 매번 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빈 집을 얻어서 그걸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을 청년들이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볼까 이제 그런 걱정도 한번 해봤었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사회적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음. 100평씩 그걸 이제 땅을 2,000평의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00평의 땅을 100평씩 100평씩 나누려고 해요. 예. 그 나눠서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씨앗을 심는 것부터 수확해서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1년의 과정들을 겪어봐야 농사를 정말 아,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거지 지원 사업만 봐서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작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저처럼 5년을 허비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 예. 근데 그 5년 동안 저는 아예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음, 것들을 알았으니까 예, 예. 터득했으니까. 그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음. 조금 많이 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광 관... 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저희 그 무작정 동부나 파머스 FNS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칭을 해보고 진짜 로컬로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준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내 마음을 음. 여는 것도 중요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저렴한 땅이 나오는지에 대한 소식도 들어야 될 창구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빈집이 나와 있는지도 파악하려면 역시 그 마을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 물론 이제 어, 관에서 주도하는 균형기존체험센터 이런 곳들도 있긴 합니다만 또 네. 민간이 주도하는 우리 서산화 대표 계시는 무작정 농부 이런 단체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단체든 기관에 운영하는 곳이든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두고 필요하다. 하나의 또 다른 예가 혹시 류호인 대표님,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농지를 매입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점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농지 행사업을 통해서 어, 매입한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 또 어, 매매가 가능할 수 있고 임대도 또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또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와 더불어서 좀 본인의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주변의 이야기 예. 어, 이제 서선아 대표님의 좀 연장선인데 예. 좀 이제 단체 활동을 많이 이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음. 그 정보를 공유하려면 이 같은 청년들에 있는 이제 지역 단체라든지 협의체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면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애가 저희도 이제 정읍에서 서울에서 이제 정읍으로 기농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 그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서명이 이게 갑자기 (2000평을) 임대를 했는데 땅 주인이 갑자기 땅을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정을 이제 말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말 하니까 다음날 어~ 그 땅은 좀 이해, 이해관계가 있어서 똑같은 땅을 구해 줬어요 근데 예. 그~ 그~ 이제 후배님이 또잘 돼서 또 그~ 제 어, 형수님을 또 서울에 있는 형수님을 오, 데리고 와서 또 정착을 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고 내가 그 그렇죠.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니까 정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단체 활동을 통해서 좀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 네. 있잖아요. 그런 예. 거를 많이 좀 많이도 도와주시려고 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 옛날 경험도 있고 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 게 힘이 나기도 음. 하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지은행에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이제 삼자 계약이라고 해서 농어촌 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를 농민과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왜 너랑 나랑 계약하면 되지? 관공서가 끼느냐. 음. 네, 이해를 그 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조금 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농지에 저희들이 타작물을 심어야 되는 조건이 붙거든요. 이게 벼가 아닌 타작물을 심어야 되는 조건이 붙는데 농지 상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들이 약간 음.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임대했었을 때 네, 말씀하신군요. 예, 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는 청년 농업인 지역이 희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주 무작정 농부 공동체 서선화 대표, 김제 스마트팜 혁신별리 임대형팜 청년 농업인 김기현 대표. 한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 전북지부의 류호인 부회장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이철규 과장을 연결해서 도 행정에서의 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전북도청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규입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예. 어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지원도 아낌없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농생명 산업 수도라는 기치에 걸맞게 또 우리 김관영 지사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도의 어떤 농업 정책 방향성 뭐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조를 좀 예, 풀어 주신다면요. 어, 지난 2월 27일에 지금 김관영 지사님 오셔서 어, 대한민국의 농생명 산업 수도를 이제 전라북도가 만들어 나가겠다 해서 그 관계 기관 단체장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비전 선보식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종자, 미생물, 뭐 식품, 요즘은 이제 동물의약품까지 해서 노생명 자원을 생산, 가공, 유통, 이렇게 R&D까지 주작화 해가지고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선도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농생명 산업 수도를 선포를 했던 거죠. 예예. 네. 그... 앞으로 네네. 앞으로 뭐 2026년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7조 3,800억 정도 어, 투자를 해서 어, 농생명 산업의 혁신 성장과 또 농민분들에 대한 행복 어, 이런 2대 목표, 6대 전략으로 어, 16대 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 농생명 산업에 대한 투자와 또 시장성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목에서 우리 전북의 농업 방향성과 어, 결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 예. 지금 이제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 고민해야 될점 중에 하나는 다음에 농업을 종사할 사람들을 우리 이제 청년 세대로 이제 보고 있고 그 청년 농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분들이 과연 농업에 대한 인식이랄까? 농업을 통해서 음. 소득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농업을 예. 통한 삶의 질에 들지. 또 농업을 얼마나 도가 정치권에서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는 예. 어떻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 농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을 있습니다. 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전라북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계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농이 17년도에 4,496명이었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5,662명으로 상당히 26% 가까이 증가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보다 5.5%니까 전국 평균이 5.5%니까 저희가 좀 매우 좀 높은 수준이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생명 산업 수도 선포를 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청년농창업 1 번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전략을 내세웠던 거죠. 예, 예. 자 오늘 패널 세 분의 경험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어려웠던 과정 또도움 예, 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예, 청년 농업인에 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에 과장님, 예. 우선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고 3년 거치 후에 어,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예. 신용 불량자의 경험 사례도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서또 예. 사후의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예. 또 결국 농지를 확보해야 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집도 주택 마련하는데도 어, 관심 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예.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님. 네, 맞습니다. 예. 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유입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초기에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준비 단계로, 어, 청년 대상자들의 농업 분야 진입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금방, 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네트워킹이랄지, 또 교육, 또 컨설팅 뭐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좀해 주고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선도 농업으로 이제 성장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고급화된 컨설팅을 전문가 전문 경영체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경영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팜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도 많이 예, 갖고 예.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시설 확대라든지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 스마트팜은 이제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청년 창업농 3천 명과 또 임대형 스마트팜 64헥타 15곳을 이제 선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어 김제 백구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별리를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국가공모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만금 지구하고 장수 지구까지 제가 이제 대규모 스마트팜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이미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기금으로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중소형으로, 시군 특화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9개소를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인데요. 이게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어, 창업을 연계시키는 그런 가치사슬이 돼야 되는데, 어, 그 창업으로, 이게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렇죠. 어,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도 저희가, 어, 2031년까지 해서 195개소, 어,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예 예. 자 오늘 세 분의 청년농업이 나와 계셔서 저희 질문보다는 네. 세 분의 혹시 공, 궁금한 점또 우리 과장님께 뭐 질문하고 싶은 행정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예예 서서나 제예네어뭐꼭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그런 컨설팅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은 그냥 일반 농사가 아니라 경영이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 부분이 전문가분들도 좋지만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필드에서 느꼈던 그런 청년 그니까 후 선배 청년 농업인 이제 그런 분들과 또 실질적인 매칭이 되면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 원래 아~ 어, 까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뭔가를 어~ 경험했던 그런 선배들과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사업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음. <laughs> 네네예 아~ 네, 예. 네. 예, 예. 예, 아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금, 청년 동아리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5 7개 동아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동아리가 형성이 되면서 외부의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뭐 컨설팅도 받고, 또, 그 먼저 노하우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 농수환대학교가 있는데, 농수환대학교 그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선도그룹으로 해서 어, 한농대 청년 연합회 전북 지부를 만들고 지금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도에서 음, 연구 모임 운영 지원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좀해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예. 자, 그리고 예. 호인 어... 대표님. 예. 네, 저는 어 이제 저희 전라북도 시군이 이제 각 예. 특색이 있는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시군에 맞는 청년들을 더 이제 배울 수 있게끔 어좀 선진 해외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아 선진지 되겠... 견학도 네. 좀 관심이 필요하다 는 네. 말씀이군요. <laughs> 그... 예 과장님. 예예예 <laughs> 예,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네. 어, 뭐 저희 그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는 선진 국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좀더 나은 다운 농업을 할수 있다라면 더욱이 좋겠죠. 저희들 도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예산 작업을 하고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예. 예, 그대예 김기현 대표님. 음 예, 아까 사실 서선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 전라북도에서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대형팜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뭐 그게 이제 비다 이제 저는 이제 어 농업부서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농업부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 지역 소멸 위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청년농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농촌 복음자리 사업이랄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 동아리 사업 지원 사업이랄지 또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뭐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행정과 현장의. 서로의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을 좁혀 가는 과정은 역시 현장으로 가는 행정의 발걸음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아, 누구보다 맞습니다. 공감하고 예.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속에서의 민원이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면 향후에 조금 더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비단 뭐 청년 농업인을 떠나서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록예 예.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지금 내년에 저희가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 특별 자치도가, 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도 저희가 선포했지만, 글로벌 생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농생명산업으로 어 성공신화를 창출하고, 또 농사 짓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소문이 날 때, 우리 도가 또 글로벌 생명도시로 거듭나게 되고, 또 누구든지 다시 돌아온 농촌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뭐 저희들은 정책을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이 따른 생각으로 현장행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어 행정에서도 어 청년 농업에 더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이철규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속에서 경험담을 말씀해 줬고 또 행정을 통해서도 더 농생명 수도로 가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가 청년 농 3만 명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청년 농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금 몇 세까지 되 있습니까? 지금 40세, 뭐 45세, 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 청년창업농은 삼십구 세네 아. 전라북도는 근데 사십오 세까지를 청년 농업인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저희 또 무주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만 사십구 세까지 음. <laughs> 네네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네, 조금 약간 다른 그 나이로 구,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정말 그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대가 그, 그 연령대 아래에서 많지가 않다면 조금 더 연령대를 늘려서 그 숫자를 어느 정도 좀 채워줄 수 있는 나름의 융통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다 다르거든요. 보니까 네. 예, 그, 그 정도의 융, 어, 융통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좀 흘러서 더 많은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이 희망이고, 농업이 1차 산업으로 끝나지 않구요, 생산 가공에서 이제 체험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의 농업을 우리는 꿈꾸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혁신형 농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식량 위기, 식량 안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국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왜 중요한지,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서의 가치까지 사실 해야 될 얘기는 많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더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지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벌써 드려야 될시기간이 돼서 이번에 끝으로 우리 이제 막내 김기현 대표부터 거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laughs> 시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네. 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포부라고 해야 되나 네, 농업인으로서 제 꿈이 있습니다. 일단은 재배 면적도 정말 충분히 확, 그,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함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농, 귀촌을 해서 사실 도시의 삶과 굉장히 비교됩니다. 쉬는 날이 없고 소득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 많지가 않아요. 연평균 소득으로 했을 때 아마 농가 소득이 아마 4,600만 원 정도인데, 쉬는 날이 없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노동의 가치가 좀 약간 낮은 거죠. 근데 그거를 틀렸다라는 걸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에한 1억 이상은 버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런 농업인으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농업의 좀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음, 음, 음. 이렇게 근데 성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아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예.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만 돈 벌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유세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가능성이 있고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이런 걸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어, 마음가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례지만 지금은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아, 매출로는 사실은 한 3억 정도 나오고 오, 있습니다. 실소득은 이제 그렇지 않기 네,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1억은 안정적으로 실소득이 1억이 되는, 어, 우리가 이제 강소농 얘기하면 작지만 강한 기업, 어, 농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강소농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군요. 네, 그래야지 사실 대한민국의 농업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예, 저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류호인 음. 대표, 예. 네. 근데 많은 얘기를 해서 좀 어, 많은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좀 여태까지 많이 생각했던 게, 어, 좀 정책이, 어, 도시 정책과 농촌 정책이 좀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농촌에 오는 청년들이 좀 농촌에 맞는 정책의 혜택을 보고 내가 이제 농촌에 오겠다 그런 결심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활동하고 계신 정급에서의 청년 농업인들과의 어떤 연대 활동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 <laughs> 네. 좀 한갈 때마다 네, 예. 자주 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새로운 또 청년 농업인들 또 예비 청년 농업인들과의 만남 간담회를 통해서 네. 이런 장점을 홍보하고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죠. 그, 그 이상이죠. 네, 예. 저희 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아, 그렇죠. 중요한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나만 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가능성이 그만큼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음, 음. 그 많은 사람들이 계실 때 행정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산업화에서 농업이 밀렸지만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1차의 생산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하지만 그 가치가 이제 실현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선아 대표님. 네. 예. <laughs> 네, 저,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농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냥 뭔가 기반이 갖춰진 상태인데요. 다른 청년들이 왔을 때, 그리고 농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왔을 때 실패하지 않는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어, 굳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너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뭔가 상품성이 뛰어난 것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너가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너가 하려고 하는 것에 가치를 더해서 그 가치를 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가치를 팔아보자.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뭔가 면적은 많아 보이는데 작물이, 작물이 또 이렇게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작물별로 보면은 굉장히 소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가 저는. 솔직히, 막,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싶지 않고, 음. 그리 밭에 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돌아와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서 잠깐 가서 과수원 가서 일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생각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지쳤을 음. 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가치를 더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그런 삶의 뭔가 방향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세 분만큼은 행복한 표정으로 어, 농업에 대한 말씀을 진솔하게 해주셔서 농업 뭐 힘들지 않는 분야의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이 희망이 더 가득한 곳이고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될수 있겠구나 어,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서 청년 농업에 대한 관심 더 여러분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분 말씀 오늘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청년농업인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한국농산대 청년연합회 전북지부의 류호인 부회장 무주 무작정 농부 공동체 서선화 대표 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 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5분에 인사드리죠. 허윤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람>